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데 저자 김영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땅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땅 투자 10계명 이것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땅 투자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땅을 좋아했어요. 또 대한민국이 농지시대, 농경 문화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곡식이 많이 나오고 벼농사가, 쌀농사가 잘 되는 땅이 최고의 옥답이고 좋은 땅이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게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 그 조상님들은 다 땅을 좋아했고. 그러나 이 땅이 우리가 지금 이제 국토개념이 이용해가는 법률에서 용도 지역이라든지 용도 지역이라든지 용도 구역 뭐다뭐 나눠져 있잖아. 용도 지구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농림 지역이냐, 도시 지역이냐, 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냐, 관리 지역이냐 이런 데에 따라서 땅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돈이 붙는 땅 투자 10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오니 나중에 땅 투자하실 때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의 강의가 아마 알찔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땅 투자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 땅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땅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가볼까요? 자, 땅 투자는요, 개발 애정지. 자, 우리 신도시 개발이다, 택지 개발이다, 또는 산업단지 개발이다. 대규모적인 무슨 그 개발이 되는 개발 애정지 인근에 노른자가 있다. 맞습니다. 이 산업단지나 택지개발, 신도시개발 이 주변에.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 투자를 하라고 하니까 잘못 알고 그냥 수용되는 지역에 투자를 이러면 안 돼요. 꼭 그렇게 투자를 해놓고 저한테 전화 와서 신도시 주변에다가 투자해서 물 먹었다고. 이건 아닙니다. 수용되는 위지역. 그 인근에 핵심적인 노른자가 있다는 것꼭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땅 투자는 마라톤입니다. 재벌 투자를 하실 때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그래도 3년, 4년, 5년 정도의 이런 단기적인 투자를 장기적인 투자가 해야만이 땅 투자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전문가, 저 위에도 이제 토지 전문가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문가를 잘 하려고 하면은 마라톤은 우리 한국 사람들 성격이 기다리기 힘들어. 그래서 어느 정도 투자 금액을 가지고요. 빠른 땅 투자로 해서 빠른 수익률을 보고 싶다든지 빠른 그런 결과 빠르게 단기적인 투자로 해서 돈을 벌고 싶다고 한다면은 저한테 살짝 전화를 주세요. 그런 것은 여기에서 인터넷 그 동영상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같이 공동 투자해서 돈벌수 있는 저도 나름대로 40년간 연구했으니까 좋은 비법이 있지 않겠어요? 자, 그것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기로 하고, 자, 땅 투자를 할 때는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마라톤의 그런 한다는 심정으로 투자를 해라. 단, 빨리 투자해서 돈 벌고 싶으면 내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연락을 해라. 자, 도로가 새로 뚫리는 곳이 바로 황금 투자처다. 세 번째입니다. 도로가 뚫리면은 자동차 속도가 빨라져. 자동차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부동산에 가격 상승 속도도 빨라진다는 거. 아주 이건 천하의 진리고 불변의 그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도로가 새로 뚫리는 곳이 황금 투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땅 투자할 때는 도로가 새로 뚫리는 곳 알으면 되겠네? 그럼 어떻게 알아야 돼? 요즘은 인터넷 시대잖아요. 정보화 시대잖아.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어디서 어디까지 도로가 새로 신설된다. 거기서 금년. 자, 그러면 한해 동안의 예산이 이게 다 투자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세종 서울 간 고속도로다. 이게 1년 작업이 아니잖아요. 몇 년간의 작업에 걸쳐서 예산이 계속 또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금년에 어디가 예산이 투입이 될 것인가를 거기를 잘 보시면은 바로 그 주변 지역이 돈이 될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배산 임수의 명당터가 최고다. 남양의 배산 임수. 뒤에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앞에는 이제 강국물. 물줄기가 보이는 배산 임수가 우리가 풍수지리학적으로도 아주 좋은 땅이란 이런 땅을 고르는 게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승산이 높다.
우리 제가 부동산 대학에서 이제 부동산 투자론을 강의하다 보면은 투자론의 이론 중에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레버리지 이펙트라고 해서 그게 바로 뭐냐? 지렛대 원리야. 지렛대 원리가 뭐냐? 내가 얻은 땅을 1억 원어치 땅을 사는데 거기에 대출 조건, 금융이죠. 지렛대 원리죠. 레버리지 이펙트. 그래서 한50% 정도는 우리가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은 그래서 여유 자금은 너무 많은 대출을 끼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인의 여유 자금으로 이제 투자를 하되 정이나 모자라면은 레버리지 이펙트를 이용하라는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해라. 다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여섯 번째는 부동산은 뭐니 뭐니 해도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참 사는 시점과 파는 시점 아주 이런 타이밍을 계산을 잘해야 되는 거. 이 타이밍만 가지고도요 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한몇 시간이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는 짤막짤막하게 이야기한다는 안타까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접근성이 좋은 땅이 복덩어리다 맞죠? 땅은 접근성 보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덩어리 땅이야. 근데 그런 땅이 또 어떻게 해요? 가격도 많이 오른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여덟 번째입니다. 지역 선정이 중요하다. 중요한 말만 나오네요. 지역 선정.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저도 고향이 전북 김제 쪽이지만은 고향 쪽에는 내가 투자하라고 별로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 고향인데도 왜 그러냐? 지역 선정에 있어서요. 뭐니 뭐니 해도 머니를 벌려고 한다면은 서울과 수도권이어야 돼. 그리고 이 서울과 수도권은 인구가 증가되면서 도로가 곳곳에 많이 뚫립니다. 지방의 산골짜기, 저기 지리산 계곡이라든지 무주구촌 동쪽에 진안 산골짜기, 경남 산청이 어디 이런 경관이 좋고 자연환경이 좋고 참 거기서는 공기도 맑고 요즘 같은 우리 미세먼지 신경 안 써도 좋은 데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돈을 벌려고 한다면 지역 선정이 중요하다. 물론 거기 가서 전원생활 즐기려고 하신 분은 그렇게 가셔야 되겠지.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땅 투자로 해서 돈 버는 땅 투자 10기명이거든요. 땅 투자에 돈 벌려고 한다면 여덟 번째로 지역 선정. 되도록이면 서울과 수도권에 가깝게 있는 지역에 투자하라는 거꼭좀 말씀드리고 아홉 번째입니다. 토지 공부 서류 분석은 성편을 잘한다. 제가 요즘 근래 들어서 경기도 그 안성시 고삼 저수지. 자, 여기가요. 그 세종 서울 간 고속도로 거기에서 그 생기면서 용인시 처인구에 원산면에는 원삼 IC가 생기고 그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고삼 저수지가 있거든요. 고삼 저수지에 거기가 대한민국 최대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10만 평 정도가 생겨. 그게 이제 고속도로 진출입이 카드로 해서 진출 전자카드로 해서 진출입도 가능 인터체인도 역할 수 있는 거기에 복합 물류센터까지 휴양 관광까지 같이 겸할 수 있는 자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일명 바우더기 휴게소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토지 공부 서류가 관련 서류가 너무 많고 이 공부를 40년 한 사람도 솔직히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요즘 많이 그 연구하고 분석하느라고 아주 멘붕 상태에 좀 빠져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토지 관련 공부 그 대신 분석은 이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너무 토지 공부 서류는 이건 전문가들이 할 일이죠. 40년은 저도 자세로 잘 모르는 경우 많이 있는데 이제 10년 해가지고 5년 해가지고 1년 해가지고 무슨 자 그래서 멘토를 잘 만나서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었고 너무 저는 항시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공부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무 많이 하면 절대로 투자 못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느낌이 온다. 60에서 70%, 아, 이땅돈 되겠네. 과감히 투자하세요. 이게 돈이 드는 땅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등기부등본을 떼가지고 토지 연계 확인을 떼어가지고 그 다음에 토지대장 띄고 지적 공부도 떼가지고 지적도 떼가지고 임야도라든지 다 분석해서 길은 어떻게 날 것이고 백날 그래봤자요 닭백집니다. 제가 이그이그 토지 관련 그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꼭 강남의 복부인들이라고는 지칭하기 어렵지만은 돈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땅 계획관리지역이야? 도로가 또 생겨? 교수님, 내가 얼마 투자한 게그 주변에 땅좀 사주면 좋겠네. 이런 사람이 돈다 없디다. 그땅 나온 걸 가지고 몇 번이고 답사하고 서류 띄어가지고 뭐이헌 시간에 물건 다 나가. 좋은 물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투자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토지 공부 서류 분석 어느 정도 하는 건 좋지만은 너무 자세히 하지 마. 너무 많이 알려하지 마라. 이거 꼭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열 번째로 호재가 겹치는 곳에 메리트가 있다. 참 이번에 지금 2019년에 들어와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핫하게 뜨는 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용인시 처인구 쪽입니다. 그건 뭐 서산이다, 당진이다, 평택이다, 또 세종이다, 뭐 새만금이다. 아 있어요. 새만금에 있는 사람들은 새만금 땅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서산 당진에 가서 부동산 업소에 가서 물어보세요. 서산 당진 새로 길러가지고 거기가 제일로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호재 메리트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라든지 부동산 관련 기자라든지 또는 매스미디어, SNS, 인터넷을 통해서 가장 2019년대 핫할 때는 뭐냐? 용인시 처인구 쪽이야. 용인시 처인구가 그래서 원산면 일대가 2019년도 3월 달에 토지 거래 허가지로 묶인 이유가 뭐예요? 거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이슈가 있으니까. 그래서 호재가 겹치는 곳. 자, 거기는 뭐냐? 가장 먼저 세종 서울간 고속도로의 원삼 IC. 인터체인지가 생겨보세요. 대규모적인 물류가 이동하면서 그 주변 지역 땅값 아주 상승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SK 하이닉스가 130만 평이 들어선다. 아, 이것만 해도 그냥 대규모적인 그냥 호재야. 제가 최근에, 광주에, 살고 계시는, 우리 고향에 계시는 그 이사장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제가 원삼 IC 인터체인지 주변에 뚫고 나오는 길을 제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다 땅을 사면 돈이 될 거다. 그래서 아마 그분은 2년만 이 땅을 가지고 계시면은 아마 효자 노릇 톡톡 열 것을 제가 자신장담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호재가 겹치는 곳에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원삼 그 처인구 원삼면 쪽에 또는 그 원삼면 토지거래 지역으로 이제 그 묶이지다 보니까 앞으로 개발의 상승 속도가 많이 일어날 건데 그 주변 지역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땅 투자에 있어서 절대로 실패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갖고 있는 땅 투자에 관련된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의 땅에 투자해야 돈이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땅에 대한 투자를 갖다가 문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한번 만나서 이 얘기를 하고 땅은 밟아봐야 돼. 현장도 가봐야 돼. 그래서 한번 연락 주시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릴 걸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땅 투자 10계명, 돈이 되는 땅 투자 10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도 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그런 자료, 정보, 지식을 전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